안녕하세요. 맹학생 대원형 고등학생 이정민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우리 고1 친구들을 위한 캐스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비를 띄고요. 자, 여러분들 학교 배정도 전부 다 끝났고요. 또 이제 교복도 맞췄으니까 이제는 뭐야? 예비 떼고 진짜 고1인 거지? 그래서 우리, 자, 선생님도 오늘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2월 22일 수요일인데요. 우리 이제 다음 주 3월 2일날 드디어 이제 개학을 하고 새학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학년 새학기 고등학교 상급학교 올라와 딱 출발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를 출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우리 학교에서 이제 보게 되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 있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대략 한 두 달이겠지.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보내는 첫 중간고사인데, 자, 그 첫 내신. 그래서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처음으로 기재가 되는 요 첫 내신 어떻게 아름답게 잘 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1등급의 정점에 스타트를 찍으면서 출발하면 훨씬 더 자신 있게 고등학교 시작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우리 바로 첫 내신 아름답게 준비하는 1등급의 스타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쌤과 시선 고정하시고 준비되니? 오케이, 스타트! 자, 오늘 프리뷰입니다. 고1 첫 중간고사 1등급의 스타트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자, 먼저 여러분들 제대로 빡세게 준비하기. 자, 여러분들 쌤이 항상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데,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 나름 잘했던 친구들,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성실한 친구들은 뭐 학원 다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중간 기말 내신 대비 하겠죠, 중학교 때. 자, 그리고 또 약간은 불성실해도 또 본인의 진짜 물려받은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시험 보기 뭐 일주일 또는 뭐 심지어 2-3일 전, 아주 심한 경우는 뭐 시험 전날. 그래서 막 시험 보인 본문을 달달달달달달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보면서 등급이 잘 나왔던 친구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여러분들 등급은요 성취평가에서 A, B, C잖아.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A일 거야. 그래서 요 친구들 뭐냐면은 내가 나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벼락치기라는 걸 좀 해가지고 영어 등급을 그동안 좀 괜찮게 받았다. 요 친구들은요 특히 쌤 얘기를 좀 자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이제는 그런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 고등학교에서는 벼락치기가 절대 아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 시험 범위, 그리고 또 이제 공부법, 이거 알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시기, 자, 2월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자, 요 시기 때 반드시 꼭 할 거 뭐가 있을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영어 시험 범위 체크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돼 있지? 봐봐, 얘들아. 이렇게 보면 중간 노란색 2번, 3번 있잖아. 그래서, 자, 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시험지를 샅샅이 다 보는 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가장 공통적. 그래서 여기 노란색 중간에 2번과 3번. 그래서 교과서와 학력 평가. 근데 요거는요, 자, 우리 전국에 한 2,000개가 조금 넘는 고등학교 있는데, 그 중에는 거의 한 90% 이상. 뭐 사실 이 교과서와 학력 평가 거의 한 95%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시험에 반영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여기 2번, 3번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로 하면은 거의 전부 다 공통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과 여러분들 4번은 뭐야? 선택, 옵션인 거지? 그래서 1, 4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됐니? 여러분들 요거를 좀 감안하시고요. 갈게요. 먼저. 자, 듣기. 일단 듣기는요, 사실 뭐 이제 이 듣기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듣기가 반영되는 학교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듣기가 반영될 때 한 10% 내외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기본을 탄탄히 하자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일부 학교는 뭐냐? 바로 듣기 문제로 변별을 합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우리 듣기 시험 범위 출처가 학력평가 또는 부교재 또는 외부인데, 특히 이제 이 외부 지문에서 듣기 평가를 출제하는 일부 학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딱 가면은 자 선배들한테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또는 자 여러분들 학교 자료실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교 중간기말고사에 듣기 평가가 나오나 안 나오고 확인하시라는 거. 알겠니? 특히나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들은 쌤이 본 것이 뭐냐면은 듣기 서술형 문제, 듣기 서술형 두 문항 정도로 아주 변별력을 하는 경우 있으니까 여러분들 듣기가 들어 학교는 꼭 주의하시라. 듣지?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입니다. 자, 얘들아, 교과서의 출제 비중 30에서 50인데 그러면은 쌤 얼마나 나옵니까 범위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1년 배웁니다. 1년 배우는데 고1 때. 그래서 1년을 사용하면서 자 교과서의 출판사마다 약간의 범위가 틀린데 이렇게 보통 8과 보통 8과에서 한 10과 정도 이건 막 교과서의 차이야. 그럼 이제 우리 1년에 총 4번 중간기말 그래서 4번의 시험을 나누게 하면은 8과로 되어 있는 교과서는 2과씩
그다음에 뭐 10과로 되어 있는 건두개 또는 세개될수 있겠지? 되니?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두 개과 내외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통 학교 시험에서 찾는 비중은 이렇게 30에서 50. 되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교과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인데 뭘 생각해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과서가 언제부터냐? 2018년부터. 그럼 들어봐 얘들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돼? 그러면 니네 학교 선생님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6년째 시험을 낼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좋은 문제들은 이미 많이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의 기본은 본문상 꼼꼼히 하고 또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잘 공부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쓴 교과서는 여섯 번째 쓰기 때문에 빈틈없이 물샘없이 교과서부터 잘 챙겨야 되는 거.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학력평가원들. 얘도 별 3개죠. 자, 용어가 이제 좀 미리 좀 캐스트 영상을 좀 보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학력평가라는 용어가 낯설지가 않을 텐데 또이 용어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요.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용어 설명. 자, 우리가 고3은 고3 돼서 11월 달에 수능 보잖아?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 시기에도 수능을 보진 않지만 자, 수능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라고요. 수능과 동일한 유형. 뭐라고? 수능과 똑같은 유형인데 난이도만 조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정식 명칭은요.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래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또는 뭐 학력평가 줄여서 학평.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전국연합학력평가, 학력평가, 학평, 모의고사 전부 다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학평을 언제 본다? 1년에 4번입니다. 4번, 3월, 6월, 9월, 11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학평은 총 4번이야. 그래서 3월달은 서울시 교육청 주관, 6월달은 부산 교육청 주관, 9월달은 인천 교육청 주관, 마지막 11월달은 경기 교육청 주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총 4번의 시험이 치러지는데 약간 여러분들 시도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야? 4번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경기도 친구들. 자, 경기도 친구들은 작년까지는 3월 학력 평가를 응시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부터 여러분들, 경기도 친구들도 3월 봅니다, 여러분들. 특히 경기 지역 친구들 3월달 3월 학력 평가 본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안 봤다는데요? 야, 작년에는 안 봤어. 하전 뭐야? 보는 거 이거. 3월달 체크.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자, 학력평가를 딱 그날 보는데 영어는 그게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학력평가가 여러분들 중간 기말 내신의 시험 범위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이거 모르는 친구 나중에 시험 범위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3월 학력평가 들어간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바로 여러분들 봐. 이거 여러분들 변형 문제.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현재 치러지고 있는 학력평가에서 영어는요. 영어는 듣기가 17문항이고, 독해가 이렇게 없는 25문항. 그래서 총 45문항인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학력평가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 뭐야, 이렇게 하면 독해. 자, 이 독해 지문이 어떻게 변형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쌤, 변형 문제가 뭡니까? 아, 선생님들. 학력평가의 원 지문은 그대로 또는 일부 바꿔서. 오케이, 분들 일부 바꾼다. 무슨 말이야? 단어를 바꾸거나 표현 바꾸겠지? 야, 또는요, 패러프레이즈라는 분들 바꿔쓰기 있잖아. 그래서 정도가 좀, 변형의 정도가 심한 학교는 아예 학력평가의 지문을 거의 한 7, 80% 이상 패러프레이즈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 단어가 일부 바뀌는 부분이긴 한데 이 변형 문제, 바로 학력평가의 원 지문을 그대로 또는 일부 바꿔서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거지. 바로 변형 문제라는 거. 그러면 봐봐. 만약에 니네 학교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 가장 1번으로 교과서가 1, 2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보게 되는 3월 학력평가 여기 3월달 보는 거. 자, 요건 뭐야? 전국에 있는 2,000개 넘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험 범위라는 거.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요두 가지 일단 어떻게 가장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다음 얘기 하면 된다. 부교재 별두 개. 자, 여러분들, 부교재는요, 이제
여기까지 가장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자 부교재는 시중에 있는 교재 학교에 정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 또는요 쌤이 수업 시간에 주시는 핸드아웃 프린트 다음에 또는요 학교에서 지정한 어떤 자체 단어장 또는 외부 단어장 여러분들 이렇게 종류 많지? 그래서 얘들아 어떤 학교든 뭐 시중 교재와 단어장이 둘 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만 펼쳐야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딱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아 쌤한테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 특징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봐 얘들아 자 중학교 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갔다 치면은 듣기부터 시작해서 부교재가 들어가면은 중학교 때보다는 물리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시험 학습 대비 양이 늘기 때문에 쌤이 서두에 뭐라고 절대로 그 벼락치기 하지 마시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차분하고 꼼꼼하고 밀도 있게 전략을 세워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 시험 보니까 공감되시죠? 자, 이렇게 고등어 쌤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쌤 애칭이 고등어 쌤이야. 고등어 쌤과 제대로 한번 시작하는 방법들 설명을 드리면요. 자, 쌤이 이렇게 온라인 여러분들 교과서 내신 강좌 강좌 명칭 여러분들 1등급 싱싱 고등어예요. 그래서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 여러분들 총 11개의 출판사 있는 쌤이 그 점도 총 9개요. 그래서 이미 9개의 출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강좌를 쫙 제작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개 과에 강의 3개. 그래서 여러분들 한 45분에서 50분 내 정도의 강의 3개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하지만 또 내용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개 과를 3강으로 효율적 구성.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 내신 있잖아. 내신 되면 정말 이 자료 싸움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국 최강 퀄리티의 자료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들 각 이제 강좌 교과서별로 내용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능률김 또 이제 YBN 바 이 두 개의 출판사는 예쁜 교재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지. 다음 여러분들 학력평가요. 그래서 교과서 강좌는 자 가장 기본 가장 철저하게 쌤과 함께 1등급 싱싱고등어 내신 강좌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요 학력평가요. 자 이제 학력평가 변형이 시험 문제로 번역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자 일단 쌤이 학력평가 변형 문제 학력평가 가지고 변형 문제 강좌를 만든 쌤이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메가스터디뿐만 아니라 모든 인강 사이트에서 그걸 제작을 시작한 쌤이 제 원조고요. 당연히 원조의 맛집이겠지.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 자 이거 명칭 H12303. 자 H1 무슨 말이겠니? 고1이겠지. 그다음에 이렇게 23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올해 2023이겠지. 그다음에 학력평가가 3월, 6월, 9월, 11월이잖아. 이렇게 하면 바로 3월달. 알아보시겠어요? 쌤 표기 방식. 그래서 H12303. 그래서 올해는 2023년 3월 학력평가. 잠시만 거기에 대한 거고. 여러분들 학평 언제입니까 우리? 3월 23일이죠. 그래서 3월 23일 날 학력평가 보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일주일 내로 쌤이 강좌와 교재가 딱 완성되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는 학력평가 이후에 이 강좌 활용하시면 되겠지. 됐나? 다음에 세 번째요. 부교재. 그래서 쌤님들 부교재도 가장 많은 온라인 강좌로 제작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쌤이 신규로 업데이트하고 추가하는 강좌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쌤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쌤이 만들어 오신 강좌에 저희 학교 부교재가 있네요. 자 쌤이 일단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통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중심을 계속 하니까 확인하시면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출발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 따라서 교과서, 그다음에 학평 변형, 또 부교재까지 대비할 수 있게 쌤이 해 놓았으니까 차근차근 출발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필요한 거. 자, 지금 이제 2월 23일 그러면 다음 주에 개학입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부터요. 자, 교과서 강좌부터 일단은 스타트 하시라고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교과서가 가장 기본 되는데 이 생각은 버리세요. 시험 기간 들어가서 시험 대비 가서 본격적으로 지문을 외워야지 이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외에 부교재가 있고 모의고사 변형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많잖아. 그러면은 교과서에다 여러분들 최대한 쓰는 시간을 좀 적게 하고 평소에 공부를 해둬야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예습 차원으로. 그래서 아, 일과가 무슨 내용이고 일과 핵심 어법이 뭐고 일과를 내가 뭘 중심으로 하겠구나. 그래서 학교 수업보다 좀 더 한과 빠르게. 알겠니? 그래서 학교도 이렇게 하면 한과 빠르게 예습 차원으로. 됐지?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학교 수업이지. 그럼 네가 살짝 쌤과 함께 1등급 싱싱고등어로 미리 보기 예습을 하고 그러면은 학교 쌤 수업이 훨씬 더 잘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바탕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시험 대비 때 1등급 싱싱고등어 반복 수강. 그러면은 이때는 굳이 처음부터까지 다 안 들어도 네가 좀 중간에 어렵거나 또는 뭐 헷갈리거나 또는 강조했던 부분들 그거 중심 반복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연스럽게 들어 교과서는 기본이 딱 되니까 특별히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할 게 없어지고 훨씬 더 이제 문제풀이나 훈련이 쉬워지겠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즘에 이번 주에 뭐야 바로 딱 요거. 그래서 교과서 받았으니까 확인을 해서 출판 상황 보고서 이번 주에 시작. 됐지? 다음에 얘들아 여기요. 얘는 별 두 개 칠게. 자. 어법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법 문제 때문에 제 점수가 털릴지 몰랐습니다. 어법, 서술형 그거 한두 문항이 저의 등급을 정말 훅 떨어뜨리는군요. 자, 이거 전부 다 어디라? 시험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 끝난 다음에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도 매년 반복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너는 그 안타까움과 후회와 아쉬움의 멘트를 시험 끝나고 하지 말도록 그래서 드리는 말씀. 자, 어법은 반드시 꼭. 그래서 네가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문법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어. 근데 아, 아직 문법 긴가민가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대충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문법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봐봐. 지금 2월 말이고 네가 본격적으로 시험 내 시작하는 3월 둘째, 셋째 그때까지 한 3, 4주 기간 충분히 있거든요. 그 시간에 문법 한번 샥 다져 놓으면 정말 대단한 거. 그래서 자, 어법은 출제 범위가 전체 범위야. 그래서 영문법 책 전체 범위가 매번 시험 볼 때 시험 범위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저희 학교 교과서 1과에서 안 나온 내용인데 왜 시험 나왔죠? 그렇게 가서 따질 생각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은 그래 네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 또는 니네 담당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도 전부 다 특히나 어법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배운 것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두시라. 그럼 뭘 공부하냐? 기본 개념과 출제 포인트, 개념 뭐고 뭐가 시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욕심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기출문제의 그 출제 포인트가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신에 갔을 때도 항상 어법이 발목 잡지 않게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연습하시면 봐야더라. 지문이 달라져도 어법의 출제 포인트를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가 출제 포인트와 개념 알고서 그 지문에서 적용하는 이렇게 세련된 시각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쉬워진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막 지문을 외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외우지 않도록 개념 탄탄하게 지금이라도 시작할 거. 됐니? 자, 마무리.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새학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쌤 본 거 말씀을 잘 듣고서 활용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없는 캐스트요. 그래서 자, 우리 분들 4월 말에 이제 중간고사 딱 시작이야. 그래서 쌤이 1등급 만드는 중간고 7주 플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7주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선생님 7주씩이나요? 자, 네가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항상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7주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는 방법도 쌤이 다음 주 캐스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